오늘장 마감 전략 이대일 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견조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 지수가 소폭 좀 플러스로 좀 돌아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반도체 섹터와 2차전지 섹터가 좀 약세를 보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혼조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조정이 크진 않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2550선을 돌파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좀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선 돌파 이후에 2차전지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추가 상승보다는 좀 혼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업종 순환매가 좀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원전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좀 관심 종목을 말씀드렸던 옴니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드디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도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2차전지에 확장돼서 자동차 부품단들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부품단과 2차전지 섹터들도 역시 좀 순환매를 다시 한번 노리시면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환매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을 좀 말씀을 네.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뭐 차량 경량화 핵심 소재인 엔진에 들어간 프레임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차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코오롱 플라스틱 역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3월 달부터 좀 바닥권에서 강한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이동평균선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과 함께 수급들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전략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는 현재 가격 이하권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일정표가 11,400원, 손절가 1,600원 잡고 대응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마지막까지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